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3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이익상 목사님께서 두 번째로 물과 성령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이 가르쳐준 제자도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권위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의미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대교 문화에서 가지고 있는 그 기적이라는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이죠. 어떤 사람이 기적을 행한다라고 한다면 그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또 곳곳, 특별히 이곳 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에서는 아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어디선가 행하신 그 기적과 표적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존경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적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였다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그 구름대같이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처럼 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기적을 보고 모여든 신앙이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가짜다 뭐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발을 떼는 데의 첫 걸음일 뿐 이것이 그 전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을 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기는 하지만
그 기적이 우리의 신앙이 전부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신앙의 첫 걸음인 이 기적 사건이 믿음의 고백까지 이르는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 이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이곳저곳으로 다니는 이유는 아마도 호기심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말로 조금 현대화된 말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뭐 팬심? 예, 팬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열광적으로 팬들이 막 가수나 연예인들 열광적으로 쫓아다니는 것처럼 아마 초창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 주변에 구름떼처럼 많이 모여드는 사람들은 이 팬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또 주님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있고 싶어서 아마 모여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제 딸도 그래요. 제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제가 신앙으로 열심히 이렇게 가르치고 또 모범을 보이고자 하지만 또 그 또래의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이 예수님의 열정적인 팬이 되어서 늘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성경과 관련된 드라마만 보고 또 성경책 읽는 것을 즐기고 기뻐해야 하는데 요즘 우리 딸이 흠뻑 빠져 있는 것은 방탄소년단입니다. 제가 그런데 우리 딸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요즘은 또 말을 줄여서 하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급식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아이들, 급식 먹는 아이들이 쓰는 독특한 말이다. 그래서 급식체라고 해서 뭔 말을 해도 뭐 다 이게 줄여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이와 어떤 정서를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제가 급식체로 우리에게 야, 너 방소 아니? 그래도 했지만은 아이가 방소요? 그게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방탄소년단 아니야? 방탄소년단 그랬더니만 저를 어이없이 생각하면서 그냥 방탄이라고 하거나 BTS라고 하는 거라고 방소가 뭐냐고 저한테 구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팬들을 갖고 있는 사람, 이 팬들은요 모인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또 언어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문화가 있고요. 아마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도 이러한 문화들을 구축했을지 모릅니다. 왜 아이들 연예인들로부터 사인 한 장 받으려고 막 줄 서서 기다리는 아이들 막 텔레비전에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말이죠. 그 사인 한 장 받는 게 뭐가 그 대단하겠어요. 누구 한 장 받아서 복사기에서 복사해가지고 서로 나눠 가져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공책이나 뭐 이렇게 브로마이드를 가져가서 사인 한 장 받는 이유가 내가 그렇게 한 장씩 사인 받고 같이 이렇게 핸드폰 사진이라도 셀카라도 하나 찍으면 내가 세상에서 그 사람과 제일 친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살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아르바이트로 성지순례 안내를 하거나 내지는 이 통역 일을 했습니다. 뭐 히브리어가 워낙에 이 뭐라 그러죠? 그 극소수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많아도 히브리어 할 줄 아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통역할 수 있는 인원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저곳에서 통역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통역을 하면서 여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요 유명한 국회의원들도 있고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국회의원들이나 경제인사라든가 가끔씩 연예인이라든가 아니면 고위직 공무원이라든가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만나고 나면은요 괜히 한마디 그 사람들을 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 사람을 내가 알고 있어 라는 말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입이 근질근질할까요? 아 내가 그분을 3박 4일 동안 모셔봤잖아. 아 내가 그분과 며칠을 같이 다녀봤잖아. 뭐 이런 말을 한마디씩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제 수준이 그 사람만큼 올라간다 라고 하는
이런 그 뭐라 속 좁은 생각을 사실 제가 목회자이지만 했다라고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화 뭐 이렇게 제가 뭐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통역하거나 모시고 다니다 보면 또 저한테 꼭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화를 해서 아, 한번 만나고 싶은데 그분의 뭐 사인을 받고 싶은데 아니면 그분과 만나서 상담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간을 낼 수 있을까 이러면은 뭐 갑자기 제가 막 매니저가 된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관리해야 되는 관리자의 입장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 아, 여러분들 그거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보신 적이 별로 없으시죠? 예. 이러면서 저의 아주 소심한 마음을 드러내는데요. 이게 바로 허영이고 허세입니다. 그런데 저도 인간인지라 그런 허세가 마음속에 꾸물꾸물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그 사람들 역시 예전에 그 제 모습과 같이 허영과 허세를 가지고 나 그분 좀 알지? 이거 말하고 싶어서 쫓아다닌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24절 25절에서 2장 24절 25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없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아직 이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팬심을 가지고 나도 주님과 조금 가까운 관계에 맺어서 주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한 사람의 이야기를 3장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도 팬심을 가지고 예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니고데모를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이 니고데모가 산헤드린의 회원 중에 하나였다. 산헤드린의 일원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산헤드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대산헤드린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지방에 소산헤드린이 있었어요. 이 산헤드린이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그 율법 책들을 갖다가 집대성해 놓은 예화와 더불어서 집대성해 놓은 책이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탈무드에서는요 산헤드린의 회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이 사람들이 재판을 할 때는 몇 명씩 모여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책 한 권으로 잘 엮어 놓았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산헤드린 일원 중에 하나였다라고 한다면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법관들 중에 랭킹 1위부터 71위까지를 모아놓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그 많은 산헤드린 중에서도 예루살렘의 산헤드린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대법원 같은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사회적으로 보면 그 위치가 대단히 높은 곳에 있고 정말 길거리에 걸어가면은요 누구라도 그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니고데모 자기도 예수님의 팬인데 요거를 드러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위신도 있고 체면도 있고 하니 몰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보자 하니 갈릴리 사람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 예수라고 하는 한 사내가 이곳 저곳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야 이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에 충분한 인물이고 그리고 기적을 행한다는 것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에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불리는 사람과 친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한 표적들 때문에 이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리고 각 갈릴리와 그 밑 주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이 예수님을 유다의 정치적인 독립과 유대교를 새롭게 할 지도자로서 메시아로 추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기류가
하나 둘씩 꿈틀꿈틀 생겨난다라는 것도 니고데모는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알고 싶다라는 호기심도 생기고, 야, 예수 이 정도 사람이라면 내 사회적인 레벨에 맞춰보아 내가 한번 친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인맥을 쌓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밤중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났는데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두 사람이 만나는 대화가 얼마나 껄끄럽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이 대화의 내용이 얼마나 서로 소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3장에 보면 3장 2절부터 시작을 해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서로 오가는데 서로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우리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대화를 너무 이게 대화할 때, 평상시에 대화할 때 이렇게 랍비요 이렇게 대화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방식으로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랍비요, 선생님, 당신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당신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니 기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건데 분명히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권위 있는 율법 교사임이 분명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장 3절에서 우리 성경에서 나와 있는 니고데모의 첫 대화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3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니, 지금 니고데모는요 기적을 보고 와서 예수님을 칭찬하는 말로 먼저 예수님을 붕 띄워주고 인맥을 쌓으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너가 거듭나야 한다라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과 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과 친해두면 여러 가지로 나중에 좋을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친구로 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과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어떻게 다리라도 놔보려고 나를 찾아오거나 내지는 예수님의 의중이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거나 이러면 자연스럽게 나도 같은 레벨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네가 보아야 할 본질은 내가 행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혀 대화가 안 통하는 이 대화는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니고데모가 본 것은 기적이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기적은 신앙의 첫걸음이라고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그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내가 보아야 할 본질은 내가 행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의가 편만한 나라, 그리고 더 이상 다툼이 없고 사랑이 넘쳐나고 나뉘어지기보다는 연대의 끈으로 끈끈하게 평화를 이루고 있는 이런 나라,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꿈꾸기보다는요 가장 초보적인 기적의
목매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개인적인 영역에 신앙을 묶어두다 보니까 개인의 영달이나 그 다음에 개인이 잘 되는 것,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건강한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추구하는 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계셔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다르면 예수님을 서로 마주보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리고 같은 자리에 앉아 식사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대화가 통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방법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말이, 여러분들 그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거듭나다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아노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을 좀 투박하게 번역하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아노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아노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노센이라는 말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성경에서 번역한 것처럼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위로부터 난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아노센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된다, 네가 아노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내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 너는 위로부터 다시 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는요, 이 아노센을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아, 난 이미 다 성인이 되었고 키도 이렇게 큰데 덩치도 이렇게 커졌는데 내가 어떻게 내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며, 또 내가 들어간들 어떻게 다시 나올 수 있을 것인가를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위로부터 나야 한다라는 사실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의 마음속에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고 위로부터 난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위로부터 난다라는 말 자체를 염두에 두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과의 개인적 인맥을 쌓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불가능한 이 말씀이 에둘러 예수님께서 나를 거절하는 것 같아서 아마 마음이 불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불순한 의도와는 관계없이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주님의 눈에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찾아왔던, 나를 찾아온 이상 예수님께서는 꼭 이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까지 자세하게 위로부터 난다라는 말을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을 여러분들은 한번 눈으로 성경을 보시고, 저는 제 방식으로 이 눈으로 보시고 있는 성경을 쉽게 한번 풀어 헤쳐보겠습니다. 이보시게 니고데모여, 육의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영의 것은 육신의 눈만으로는 보는 것이 아니라네. 내가 위로부터 나야 한다라는 말에 당황하지 말게나. 나는 자네가 내가 보여주는 기적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걸세. 그러니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말은 곧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일세. 육신의 눈으로는 만져지는 사물이나 볼 수 있으나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 사람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볼 수 있다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면 어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나? 나와 친밀해지고 싶어서 나와 더불어 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원한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친밀해지고 싶다면 그저 팬심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와서 사인 한 장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와서 사진 한 장 찍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와 친밀해지고 싶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육신의 눈으로만 본다면 육신의 것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지금 지하철에서 박스를 깔아놓고 앉아계신 저분이 구걸하는 노숙자나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이 주시는 눈, 거듭난 눈으로 본 사람은 아, 저 사람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본다면 저 교도소에 있는 죄수는요, 죄지어서 벌받아 마땅한 사람이지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눈에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보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전혀 다른 눈으로 그 사람들을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육신의 귀로서는 바람 소리는 들리나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것을 보아야 한다, 나의 기적이 아닌 그것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신다는 거, 지금 이 수요예배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같이 놀기 좋아하고 또 저같이 땀나고 땀나게 움직이는 거 싫어하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읽는 거 그렇게 소홀히 하고 내지는 기도하는 것 생활화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 어디 시원한 데 나가서 팥빙수나 먹고 있거나 내지는 에어컨 틀어져 있는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지 않고 지금 수요예배에 여기 나와서 앉아서 주님의 말씀 듣는다라는 것, 이거 분명히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첫 걸음일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할 일은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무엇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됩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으며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위로부터 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요, 주님이 하셔야 하고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삶과 이 모든 것의 주도권을 주님과 성령께 모두 꺼내놓고 내 맡겨야지만 우리가 위로부터 다시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시면 우리 성경 읽은 것 뒤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그 긴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저 그분과 친근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체면 치레를 위해 밤중에 은밀히 예수님을 찾았던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0절부터 52절에 보면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50절과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예수님과 논쟁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사회적으로 시쳇 말로 매장시키려고 했던 이 사람들에게 니고데모가 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이 니고데모가 나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리고 사회적인 존경, 그리고 산헤드린 의원으로서의 권위,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처럼 자기 것인 양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 제사장과 발리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유대교의 권위에 도전하는 예수님을 변론하는 사람으로 지금 니고데모가 바뀐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다른 눈, 다른 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 니고데모의 모습입니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그 부요함을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 것인 양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유대교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로마의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바로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용감하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빌라도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우리가 뒤수습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모략과 침향을, 그 엄청나게 드는 모략과 침향을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 그래서 위로부터 나서 바뀌어진 사람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면서 그 나라를 보려는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용감한 행동, 이 모든 것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일에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과 친밀한 사람이니까. 하늘로부터 남, 위로부터 남, 물과 성령으로부터 남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지,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세례를 받았지, 나는 물로 거듭났지, 아 그렇지, 내가 예전에 예수님 만난 기억이 있지,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지, 아 나는 위로부터 난 사람이지. 위로부터 난다라는 것은 단 한 번 받는 기독교 예식의 세례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난다라는 것은요, 날마다 성령으로 덧입어져서 날마다 성령으로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지난주에 나날이 숙성되는 포도주와 같은 삶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과 성령은 단 한 번으로 한 번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랬으나 내일 내가 다시 돌아보니 내가 거듭나야 하고 고쳐야 될 또 무언가가 있다고 한다면 나날이 매 순간 성령의 덧입음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싶은 사람 참 많을 겁니다. 유다 사람들처럼
그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기적을 보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일평생 건강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주님 나라 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해지기 원하십니까?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처럼 혹시 명예나 권력이나 이곳에서 교회 교인 생활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이득,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친밀함을 과시하고 싶어 예수님과 친밀해지기 원하십니까? 그러나 요한이 말하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뭐라 그랬죠? 위로부터 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이제부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요한 선생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새롭게 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지금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는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위로부터 난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의 덧입음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또 이 질문을 기도 제목 삼아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정말 친밀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날마다 이 질문을, 매 순간마다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계시며, 내가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날마다 주님의 성령의 덧입음을 얻기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288장,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면서 오늘 설교의 말씀을 생각하시며, 주님, 내가 땅에 속해 있으나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만을 바라보는 사람, 위로부터 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